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자, 오늘 이큐브 다시 들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이큐브로 이제 두 번째 해법 영상 찍는 거예요. 혹시 앞에 거안 보신 분들은 앞에 영상도 한번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자, 지난번에 올렸던 거는요, 이제 제가 직접 개발한 이제 다양한 삼사이클 공식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삼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스킬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이큐브를 마쳤는데, 오늘은 제목에서도 아시겠지만 엣지 터닝 큐브 시리즈에 얘가 갖다 붙었어요. 근데 얘는 페이스 터닝이거든요. 면회전 큐브입니다. 얘는 엣지 터닝이 아니죠. 엣지가 터닝이 되려면 이게 여기가 돌아야 되잖아요. 얘가 엣지니까. 근데 얘를 갖다 붙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큐브가 엣지 터닝 큐브와 굉장히 비슷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질을 활용해서 오늘 그걸 좀 풀어볼 건데요. 이 방법은 제가 이제 해외 유튜버 분들, 여러분들, 해외 유튜버들은 거의 이 방법으로 풀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오히려 국내에서 푸는 방식으로 푸는 해외 유튜버는 제가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참고를 했고요. 다만 이제 엣지랑 코너랑 페어링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저의 특색이 좀 가미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해 주시고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이왜 얘를 얘처럼 볼수 있으며 얘랑 얘를 어떻게 이제 비슷하게 풀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이 엣지 터닝 큐브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궤도의 개념이 있어요. 궤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흰색의 이 조각 같은 경우는 항상 얘가 갈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이걸 갖다가 궤도라고 하고요. 요 궤도를 따라서 다시 오면은 반드시 원위치로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궤도에서 이흰 조각은 특별하게 다른 작업 없이 그냥 엣지 터닝만 계속하게 되면 절대로 이 궤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다만 얘를 갖다가 다른 이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으면 우리는 뭐를 시키냐면 점블링이라는 걸 시킵니다. 이렇게 점블링을 시키게 되면 이제 궤도에서 벗어난 거죠. 이 궤도를 한번 따라가 보면 이 궤도에 따라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요 흰색의 지금 조각이 이 궤도에서 벗어나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 점블링이라는 개념과 궤도라는 개념이 엣지 터닝 큐브의 굉장히 큰 특징인데 그게 이제 이 큐브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래서 이 금색이 흰색초로 요 엣지랑 요 묶음을 갖다 본다고 했을 때 얘가 있잖아요. 이 쌍이요. 얘는 하나 이게 지금 이게 정육면체가 아니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잖아요. 이게 마름모꼬리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특성인데 얘는요. 돌려볼게요.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드리죠. 이렇게 180도, 180도 이렇게 계속 돌려보겠습니다. 계속 180도씩 계속 돌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와서 다시 여기가 맨 처음 자리로 돌아온 거 보이시죠? 그죠? 이게 이제 180도로 돌리게 되면은 역시나 이게 아까 우리 엣지 터닝 커비콥터처럼 어떤 특정한 궤도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비슷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엣지 터닝 경우는 점블링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궤도 이제 180도 돌리면 계속 이 건너편 이 건너편 쪽으로 계속 이동하게 된다는 건데, 그럼 얘가 이쪽이나 이쪽으로 갈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얘로 가려고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점블링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여기로 옮기려면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 이 궤도로 넘겨줘야 돼요. 이 초록색을 이 궤도로 넘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궤도로 이렇게 이쪽 얘이 파란색 궤도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얘를 여기에서 그다음에 이 궤도에 따라서 얘를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넘겨줘. 이런 작업. 이걸 아까 이제 그 점블링 하는 거랑 비슷하죠? 요런 작업을 해야지만 여기로 넘어올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궤도가 처음에 접하실 때는 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오늘 예시 속에 보여드리면 이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궤도의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금색 코너랑 삼색 코너, 이 크레이지 컴의 요 컴, 이 큐브 같은 경우는 이 금색이 포함된 코너와 삼색이 요 코너가 자리바꿈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런 삼색 코너가 여기에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바꾸는 게 이렇게 바꾸는 거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양쪽에서 이렇게. 모양 변환이 없죠. 모양 변환 없이 점블링만 됐어요. 양쪽에서 올리면.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엣지 터닝 큐브에서도 한쪽에서만 올리고 이거를 만약에 엣지 터닝을 해주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거.
잠시만요. 내가 걸림이 설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쪽에 한쪽만 올려주면 어떤 일이 모양 변환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거랑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거랑 좀 비슷한 개념으로 만약에 이렇게 양쪽에서 올려주지 않고요. 만약에 이렇게 한쪽만 180도가 아닌 90도 회전을 해서 이렇게 180도 회전을 해버리면 실제로 모양 변환이 일어나진 않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금색 코너가 가운데로 오고 삼색 코너가 뒤로 갑니다. 보이시죠? 얘도 이렇게 바뀐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일정한 궤도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엣지터닝 큐브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얘를 어떻게 맞출 거냐면 요 삼색 코너는 마지막에 맞출 거예요. 마지막에 맞출 거고 그 다음에 이 금색 코너랑 요 엣지를 먼저 다 페어링을 해줄 거예요. 이 위치에 상관없이 다 페어링을 해준 다음에 마치 이 커피쿠터 1층부터 차례대로 층쌓기를 해주는 방식처럼 얘를 차례대로 쭉쭉쭉 쌓아 올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맞추는지 한번 보시길 바라면 좋을 것 같고, 추가로 그다음에 요 삼색 코너를 맞추는 것 같은 경우는 얘랑 똑같이 완전히 맞출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3사이클 공식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일단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요, 공식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섞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제 중간중간에 이솔빙하면서 다 보여드릴게요. 이제 섞을 때 그냥 여러분이 이제 앞에 영상도 보여드렸는데 180도씩 계속 섞잖아요. 이렇게 되면은요, 이 삼색 코너랑 금색 코너가 서로 섞이지가 않아요. 보이시면 계속 금색 코너 자리에 있고 삼색 코너 자리에 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재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섞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 면이나 90도를 돌리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180도이면은 180도 돌리고 그다음에 원위치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뭐 아무 이쪽이든 저쪽이든 원위치 되게 들어갔네요. 모양을 맞추고 나서 원위치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금색 코너가 위로 올라 가운데로 들어와 있게 되죠. 그다음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또 금색 코너가 또 위에 올라온 게 있어요. 이렇게 잘라줄 수가 있어요. 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이쪽에서도 금색 코너가 올라온 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금색 코너가 올라온 게 있으니까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서 섞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섞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아무 면에서 이제 특히나 이 금색 코너들이 제자리에 있을 때 이를 90도만 돌린 다음에 양쪽을 180도로 돌리세요. 이걸 최대한 그래야지 빨리 섞는 방법입니다. 원위치 시키게 되면 여기 금색 코너 자를 수 있죠. 자르시고 여기도 자를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자를 수 있고 얘도 자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잘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램블 요령은 이렇게 되니까 제가 지금 섞고 올게요. 엄청 섞고 왔는데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1단계는 뭐냐면 엣지랑 그다음에 금색 코너를 전부 다 페어링을 해서 이런 지금 위치에 상관없이 전부 다 얘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보이는 거 해볼까요? 얘뭐 눈에 보이시니까 얘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금색에 흰색 분홍이 들어간 코너를 먼저 찾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있을 때 여기 뭐안 깨진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자, 얘를 이제 위로 올리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슬래치머를 써주시면 돼요. 슬래치머 써주시면 한 번만 쓰면 얘가 가운데 일단 삼색 코너 자리로 얘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완성된 게 있을 때는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얘를 안 깨뜨리려면은요, 이쪽에서 먼저 왼쪽에서 내려와서 얘가 올라 이 자리로 들어서 올라오고 가면 얘가 일로 이동을 하면서 깨지지 않고 얘 가운데로 왔죠. 그래서 세팅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와서 얘를 이렇게 같은 자리에, 여기 같은 센터에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얘를 갖다가, 지금 이제 이거가 지금 색깔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분홍색이, 지금 여기는 분홍, 엣지가 분홍색이 위고, 흰색이 위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똑같이 분홍색이 위로 바꿔줘야 돼요. 얘를. 바꿔줘야 되는데, 얘를 바꿔주시려면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맞는 게 하나 있을 때가는 좀 불편한데, 그러면 맞는 게 없는 대로 좀 이동을 좀 할게요. 얘를 이쪽으로 빼서, 일단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다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제가 지금 여기를 좀, 얘를 좀 따로 떼서 좀 딴 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초반부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통영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처럼 이제 색깔이 안 맞죠? 여기가 분홍색, 지금 여기가 요 하나, 둘, 셋, 이 라인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요럴 때 초반부에는 이렇게 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여기가 분홍색이죠. 그럼 얘가
분홍색이 지금 반시계로 돌아야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거 코너 조각을 돌리면 되는데, 돌리는 방법은 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는 왼쪽부터 시작해서 슬랫잼을 두번 쓰시면 되고요. 얘를 반시계로 돌리고 싶으면 오른쪽부터 시작한 슬랫잼을 두번 쓰시면 돼요. 지금 반시계니까 오른쪽부터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한 번,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두 번. 돌았죠. 자, 그 다음에 이 엣지가 이 금색의 뒷부분 요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럼 얘를 어떻게 되냐면 얘 건너편인 여기 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얘를 또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얘가 처음에 아무것도 안 맞을 땐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해요. 내리고 슬랫잼으로 얘를 내려주는 거.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올라 건너갔죠. 그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냐면 금색 부분, 금색이 있는 부분을 자르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180도 돌려서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합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합체를 한 다음에, 지금 금 코너가 이쪽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가 아무 데나, 이쪽이든, 이쪽이든, 처음에 비었으니까, 슬랫잼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쏙 들어갔죠. 그래서 한번 금색 코너로 들어가면 절대로 안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합체를 해주시는 겁니다. 초반부에 맞는 게 많이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편해요. 좀 노란 분홍이 있으니까 얘를 바로 해볼까요? 자, 얘가 같은 센터에 들어가야 돼. 아, 얘 지금 가운데가 있지. 금색 코너 이쪽에 있잖아요. 삼색 코너 자리로 올리면 되는데, 아이고 또 완성된 게 있네요. 그럼 일단은 여기 올리면은 이번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해서 얘안 깨지면서 얘 올렸고요. 그다음에 얘를 좀 치울게요. 딴 데로 이렇게 치울게요. 요 자리에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맞는 거 하나도 없죠. 여기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요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네요. 그럼 시계는 왼쪽부터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두번 하는 거예요. 슬랫잼을 올리고 올리고. 자, 그러면 요렇게 지금 보시면 얘는 한 번에 들어오네요. 금색 뒷부분에 2절에도 얘가 180도 건너편 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금색 쪽에서 잘라서 이렇게 들어와서 합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 합체가 됐고, 그다음에 요 얘를 이쪽이든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이렇게 넣는 방법도 지금은 비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고요. 나중에 좀 다르게도 넣을 수가 있어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 기왕이면은 얘네들 여기 합쳐진 게 있으니까 요한 센터에다가 맞는 것들을 좀 모아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자, 얘 이쪽으로 집어넣고요. 자, 또 이렇게 보이는 족쇄 좀 초분부에 맞춰보겠습니다. 여기 마침 있네요. 여기 있는데, 그럼 얘를 먼저 삼색 자리로 올려야 되죠. 이렇게 삼색 자리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또 반시계. 이번에는 반시계로 돌아야 되니까 오른쪽에서부터 두 번. 한 번, 두 번. 자, 그러면 빨강이 맞죠. 그런데 보시면 얘가 이번에는 얘가 금색의 뒤쪽에서 이쪽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건너편에. 근데 얘가 이쪽에 있죠. 그럼 얘를 먼저 일로 보내야 돼요. 여기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 여기서는 슬랫잼으로 얘를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해서 아주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고 이렇게 합체 하게 되면 또 합체 완성이 됐죠. 그래서 얘를 또 아무 데나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초반부에는 좀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해주세요. 근데 하다 보면은 이게 막혀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방법은 여기가 이쪽 색에, 그 위쪽 색에 지금 맞는 게 하나도 없을 때만 가능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고로 지금 이제 지금처럼 이제 몇개 없을 때는 가능한데, 나중에 이제 많이 차게 되면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또 이쪽으로 모아주시고, 일단은 되는 대로 보이는 족족 초반부에 좀몇개 보여드리고, 막히면 또 다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두세 개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어디가 흰색 초록 얘를 맞춰볼까요? 흰색 초록 짝을 찾아서 먼저 엣지 흰색 초록 엣지 여기 있네요. 그러면 얘를 먼저 같은 센터 쪽에 올리시고요. 이렇게 올리시고, 자, 이번에는 얘가 흰색이 위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겠죠? 그 왼쪽에서 슬랫잼 한 번, 두 번. 자, 하게 되면 흰색 올라왔고, 얘 지금 금색의 뒤편에 건너편에 있으니까 아주 쉽게 한 번에 해결이 되네요. 자, 이렇게 들어갔죠? 그다음에 또 맞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슬랫잼으로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보시고요. 아, 이런 것도 보여드릴 거야, 아예. 지금 보시면 지금 완성된 게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요. 자, 지금 얘는 지금 색깔 짝은 맞는데,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이렇게 깨져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먼저 아무것도 안 맞는 걸로 그
그 뭐죠? 이제 여기 세 개를 다안 맞는 걸로 세팅을 해주시고, 플랫제머를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딱 여기 금색 코너가 가는 데로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갈라주시면 돼요. 갈라준 다음에 다시 얘가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야 돼. 얘 지금 같은 센터 쪽에 올라가야 돼. 얘가 이쪽이나 이 자리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돌려서 이렇게 올려주십니다.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은, 자, 이번에는 여기 파얘 여기 금색의 뒷부분, 얘가 이 자리로 얘가 와야 돼. 얘 건너편이 와야 되니까 얘가 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완성된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는 거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해서 일로 내 얘가 일로 내려오면 되니까 오른쪽에서 됐지 뭐. 그래서 어디 갔죠? 여기 금색 쪽을 잘라서 180도 돌려서 합체 한 다음에 아무 데나 들어가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초반부에 한번 최대한 맞춰보시고요. 그다음에 하다가 이제 다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 방법이에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 풀고 하다 보면 이제 막히게 되면은, 이제 물론 제 방법으로도요, 끝까지 해도 할수 있어요. 대신에 좀 셋업 공부가 좀 많이 복잡해져가지고, 이제 두 번째 방법. 이게 이제 외국인 유튜버들이 이렇게 푸는데, 일단 이건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 똑같은데, 자, 지금 같은 센터에다가 올려놓는 건 좋은데, 잘 보시면 얘가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잖아요. 지금 얘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 되죠. 회전을 할 때, 이제 만약에 여기도 완성된 거고, 여기도 완성된 거고, 여기도 완성된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돌리겠어요? 돌릴 수 있어. 얘를 한번, 아까 슬래징을 두번 하게 되면 얘네가 다 위치가 다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손쉬운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 얘, 이 아래쪽에 지금 센터가 4개가 있죠. 얘를 시계 방향이면, 얘를 시계 방향을 한 바퀴 돌리면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돌려요. 잘 볼게요. 얘를 한 번, 요 센터 두 번, 그다음에 여기 세 번, 그래서 네번 돌게 되면은 신기하게도 얘가 올라오면서 시계 방향에서 합체가 되죠. 여기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합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합체가 됐죠? 그다음에 넣으실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X자 공식으로 해서 할수 있을 때 최대한 넣으시면 되고, 막 나중에 보면은 막 여기도 완성된 거고 여기도 완성된 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더 이상 이제 슬랩잼으로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얘를 이렇게 지금 안 맞는 슬롯 있죠? 얘를 아무 데나 90도로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돌리고 얘를 원위치하게 되면 이쪽으로 쏙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어요. 자,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노랑연도 여기 있죠? 그럼 얘를 먼저 일단 가운데로 와야 돼요. 가운데로 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완성된 것들이 다 이렇게 있으면, 몇번 하다 보면, 아이고, 여기도 다 완성된 거네요. 지금 일단 얘가 위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얘를 치워야 돼요. 얘 자리에 쓸데없는 걸 넣어야 되니까. 여기 얘를, 지금 제가 하고 하려는 거는요,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고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3사이클을 돌릴 거예요. 그럼 이 센터 두개 기준으로 오른쪽부터 하시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돌리고 180도씩. 그래서 쓸데없는 거 집어넣어놨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얘를 가운데로 올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왔죠. 갖고 왔는데, 잘 보시면 이번에 얘가 반시계로 돌아야 되네요. 노란색이 위로 와야 되니까 보이시죠? 그럼 얘를 아까 봐요. 요얘 아래 센터 4개가 있잖아요. 이번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오면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원리는 간단한 게, 이 원리가 뭐냐면, 이 커비 팩터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시계나 반시계로 돌리고 싶을 때 얘는 면이 3개잖아요. 근데 얘를 갖다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 한 바퀴 돌아오시면 얘는 거꾸로, 얘가 지금 원래가 노란색이 여기 있으니까 지금 이게 도신 거 보이시죠?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거든요. 얘가 지금 면은 3개인데 지금 갔다 온 길은 하나, 둘, 셋, 네 개를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차에 의해서 이제 도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아니 또 이런 상황이네. 한 번에 쏙 들어오네. 지금 다른 상황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게 없네요. 지금 얘를 그러면 빈 슬롯을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슬롯을 이용할 수 없고요. 그러면 이쪽, 여기 비어 있죠? 90도에서 여기다가 쏙 집어넣고 하면 됩니다. 보자. 얘 볼까요? 얘가 지금 여기가 지금 합체가 되어 있는데, 참 잘못 들어간 거죠? 합체가 들어가 있는데 잘못 들어가 있는 거. 얘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얘를 반대쪽으로 보내서 원위치.
이렇게 되면 지금 같은 센터 위에 지금 보라초록, 보라초록이 있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반시계로 돌아야 돼요. 잠깐, 요 상황에서 반시계를 한 바퀴 돌리겠습니다. 반시계. 둘, 셋. 얘도 면이 세 개인데, 네 군데를 돌아오게 되면서 지금 시간차에 의해서 얘가 회전하는 원리고요. 아, 이거 또 뒤로 들어가네요. 자꾸 이런 일이 벌어져. 제가 지금 다른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들어오네요. 그럼 또 넣어야죠. 얘를. 그럼 여기 빈자리 있으니까. 아, 이쪽이 아니네요.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 건너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90도 회전해서 건너편에 넣고. 만약에 다음에도 안 나오면 제가 이 상황을 만들어 보여드려야 돼요. 아, 요 상황이네요. 딱. 오케이. 지금 딱 나왔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상황이. 자, 이런 경우가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금색, 여기 요 얘랑 짝이죠. 그런데 이 금색 뒷부분에 여기에 건너편인 얘가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실 텐데, 지금처럼 만약에 흐트러진 게다 흐트러져 있다 그럼 얘가 이제 슬랩잼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해도 돼요. 그죠? 여기서 아까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데, 만약에 여기 네 군데가 만약에 전부 다 완성된 거라면, 그럼 그 방법을 쓸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는 잘 보세요. 요거는 요령, 그러니까 이제 금색이 이쪽을 보고 이 조각 이쪽에 있을 때도 있고요. 금색이 왼쪽을 보고 지금처럼 있을 때도 있는데요. 금색의 반대쪽으로 얘를 일단 180도로 턴합니다. 금색의 반대쪽이에요. 여기서 반대쪽으로 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있는 것이 180도로 왔죠. 그럼 얘를 이거의 오른쪽, 이쪽, 이거 금색 방향 쪽으로 180도로 한번 더 틀어놔요. 이렇게 더 틀어놓고, 아, 틀어놓기 전에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90도를 갖고 올 거예요. 그러면 배치가 이번엔 색깔이 둘다 뒤집어지면서 금색의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럼 여기서 180도, 180도, 180도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합체가 되고요. 얘를 다시 원위치로 갖고 오게 되면은 금색 자리까지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가운데 금색이 있는 게, 여기 있죠? 요거 해볼게요. 보라 주황. 보라의 주황색 엣지가 어디 있을까요? 아, 여기 있었네요. 같은 라인에 있었네요. 자, 일단은 얘가 원하는 제가 상황이 나오진 않겠는데, 좀 세팅을 하면 되니까 일단 반시계로 돌아야 되니까 반시계로 돌리겠습니다. 자, 아래 4개 센터를 지나올 거예요. 4개 센터로서 반시계 됐고, 지금 아까의 반대 상황을 보이니까 얘가 지금 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여기 쓸데없는 걸 갖다 놔서, 아, 네, 이렇게 얘는 안 깨지면서, 자, 요 상황을 이제 아까랑 반대 상황이, 아까는 금색이 이쪽을 보고 있었죠. 이번에 금색이 이번에 이쪽을 보고 있는데, 이거 금색이 뒤에 건너편이 이쪽이 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 있어요. 그럼 얘가 아까처럼 이걸 만약에 그냥 합체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 자, 아까랑 똑같아요. 먼저 얘를 금색의 반대쪽, 금색이 이쪽이 있으니까 금색의 반대편 쪽으로 180도를 일로 빼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맞죠? 그럼 얘를 아까 금색이 있던 자리, 요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색깔이 둘다 뒤집어지면서 이번에 금색이 뒤로 얘가 들어올 수 있게 되죠. 그럼 여기서 180도, 여기서 또 180도, 180도 합체가 됐고, 여기서 다시 180도 원래대로 돌아와서 얘가 원위치하게 되면은 금색 자리까지 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한두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뭐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계속 같은 거 반복이라서. 자, 요거 금색 조각이 가운데 있는 거를 위주로 맞추신 편이에요. 지금, 아, 여기 있네요. 자기,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자, 일로 들어왔죠? 들어왔을 때, 얘도 또 반시계로 돌아야 되겠네요. 분홍색이 위에 되니까. 자, 반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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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시계. 자, 그럼 돌아왔고, 이번에는 이제 바로 뒤로 붙겠네요. 그러면, 180도, 180도, 180도를 합체했고, 그다음 얘가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은 X자 공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맞춰놓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는 X자 공식을 이쪽에 쓰시면 안 되고, 이쪽에서 쓰시면 두 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X자 공식, 하나가 맞은 상황에서 하나를 넣을 때는요,
요 방향을 틀어주시게 되면 두 개까지는 x자공식으로 넣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요 같은 방법의 반복이니까 제가 몇개 맞추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도 몇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빠르게 맞추고 왔어요. 금방 맞추십니다. 이제 한세개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자, 빠르게 맞춰볼게요. 지금 보면 얘는 페어링이 잘못됐죠? 페어링 잘못됐으면요, 일단 180도 돌려서 얘도 180도 돌리고, 원위치 해주시면, 이제 일단은 여기까지, 원래 세팅, 그 다음에 요 반시계로 돌아야 되니까, 자, 반시계 방향으로, 얘를 한 바퀴 쭉, 순환 시켜주시고, 지금 반시계 됐고, 그럼 얘 뒤로 붙으면 되죠? 내리고, 돌리고, 180도. 180도씩 돌리게 되면은 절대로 이 안에 있는 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쓸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얘를 넣어줘야 되는데, 자, 얘를 넣어주려면, 요 자리에 쓸데없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갖다 대줘서 180도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얘, 이 자리. 궤도 따라가 보세요. 요 궤도를 쭉 따라가 보면은 궤도 중에 쓸데없는 게 어딘가 하나가, 아, 이거 없네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 와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되면은 또 얘를 위해서 또 점블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네요. 이 자리. 쓸데없는 여기 있네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 넣는 걸 지금 여기서 미리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지금 요렇게 모인, 요렇게 V자로 뾰족한 상황에서 얘를 일로 보내는 이 궤도로 보내는 방법인데요. 요 자리로 보내려면요. 이렇게 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쪽을 내려서 여기에서 180도 돌리시게 되면, 자, 얘가 지금 이 궤도로 올라왔죠. 이렇게 궤도를 맞추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지금 원하는 대로 이 얘를 지금 흰색파랑 맞춘 걸 이쪽에 넣을 거니까 여기서 얘를 90도 회전해서 맞춰주시고 얘를 돌려서 원위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넣었고요. 자 그럼 요 가운데 또 있죠. 요거 회색에 보라. 회색 보라. 아 여기 마침 여기 있네요. 같이. 이번에 반시계. 그럼 또 반시계. 얘를 반시계로 쭉 돌려줍니다. 반시계. 이렇게. 그럼 얘도 뒤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뒤로. 180도씩 돌아서 쏙 들어가게 되면, 자, 또 얘를 넣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얘가 180도 그럼 일로 건널 거니까 요 자리나 요 자리에. 이 자리 있으면 안 되겠네. 요 자리 있으면 안 되고 요 자리 있어서 180 쓸데없는 게 들어와서 얘를 일로 넘겨줄 거예요. 그럼 요 궤도 안에 쓸데없는 게또 있어야 돼요. 쓸데없는 게이 궤도 안에 없네요. 그럼 또 이게 쓸데없는 조각이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얘가 다시, 요 자리. 그러면 아까 요 뾰족한 요 부분. 얘가 일로 넘어가는 방법 알려드렸죠? 얘를, 여기서 일로, 이거 지금 얘가 일로 내려올 거예요. 여기 지금, 요렇게 내려오고, 그다음에 요거의 건너편, 요 자리를 요렇게 내려줄 거예요. 요렇게 돌리게 되면, 궤도로 들어왔죠. 그래서 얘를 갖고 다시 올라, 궤도로 따라 갖고 올라가는 겁니다. 어딨죠? 아까 제가 맞추는 게 무슨 색이었죠? 까먹었어요. 쓸데없는 걸 갖고 오다가 왠지 아까 얘를 맞췄던 것 같은데 그렇죠? 얘를 갖고 오다가 얘를 깨먹어버렸네요. 아이고 이런 다시 맞춰야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얘를 일단은 실수를 했네요. 뭐 금방 다시 하면 되니까 얘를 또 반시계로 회색이 위니까 반시계로 돌려야 되겠네요. 반시계. 야, 얘를 갖고 왔고 자 그다음에 얘를 여기 뒤에다 갖다 붙이고요. 그러면 얘가 들어가려면 이번에는 얘가 이쪽 궤도, 요 건너편 여기 90도를 돌았을 때 일로 들어와야 되니까 이 궤도에 쓸데없는 게 있어야 돼요. 쓸데없는 게요 궤도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아니네요. 여기 이 궤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아니죠. 그럼 얘를 다시 넣어볼게요. 그러면 얘를 여기서 이쪽으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맞춰놨던 게 어디 갔어요? 잠시만요. 아, 여기 있네요. 자, 찾았습니다.
자, 됐어요.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얘가 180도로 건너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 쓸데없는 걸 90도로 대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되는 겁니다. 아우, 깜짝 놀랐네요. 자, 그러면 아마 요거 하나 남았나 본데요. 쭉 보시면 좀 마지막으로 가면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게 어렵습니다. 아, 두개 남았네요. 얘랑 두개 남았네요. 자, 그럼 두개 해결해 볼게요. 여기 받침이 있네요. 여기 받침이 있는데 색깔도 같고, 대신에 얘가 지금 건너편에 들어오면 금색이랑 지금 방향이 안 맞죠? 자, 그럼 금색이 반대쪽으로 돌리고, 얘를 원래 금색이 들어갈 금색이 뒤쪽 자리로 오면은 여기서 색깔이 맞죠? 180도 돌려서 페어링 해주시고, 원 들어가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아예 금색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우리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또 색깔이 맞네요. 색깔도 맞고, 금색의 반대, 지금 보면은 원래 이쪽 자리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쪽에 있으니까 또 금색의 반대쪽으로 돌려서 이쪽에서 페어링을 해줘야 되겠네요. 파랑, 여기서 페어링. 그다음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전부 끝난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자, 가운데 부분도 쭉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삼색 코너 자리를 보시면 돼요. 삼색 코너 자리를 지금 없죠. 네, 그러면은 이제 모두 다 맞게 이제 페어링 끝난 거예요. 자, 이제 1단계 끝났습니다. 자, 이제 2단계는요, 얘네들 요거 이제 페어링 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원래 위치에다 넣어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점블링이 필요합니다. 아까 궤도에서 벗어났을 때 이렇게 점블링을 해가지고 벗어난 것들을 이제 궤도를 바꿔주는 요 기술 있잖아요. 요 기술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그 점블링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넣어줄 건데, 자, 얘를 여기다 넣을 때 이제 얘가 같은 궤도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부터는 90도 회전을 하면 안 되거든요. 180도 회전만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흰색 분홍이 궤도가 여기란 말이죠. 그죠? 그럼 궤도에 벗어나 있어요. 그럼 얘를 이 궤도 속, 이 아무 데나 궤도에만 넣으면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아까 이제 미리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뾰족하게 이 상황에서 쓰입니다. 얘가 이 궤도로 들어가려면 여기서 90도 회전을 해서요. 그다음 얘를 또 내려줘야 돼요. 이 궤도 상에 있는 조각을 내려서 양쪽에서 내려줘야지 우리가 이제 기껏 맞춰놓은 금색들이 흐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궤도상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이 큐브 같은 경우는 이제 뾰족한 다이아몬드 같은 센터가 이렇게 아래 4개, 그다음에 위에 4개, 그다음에 가운데가 옆에 누워서 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아래쪽에 4개를 맞춰줘요. 저는 보통 흰색, 요 분홍, 노랑, 보라, 연보라 여기를 1층으로 놓고 풀어서 그럼 여기 차례대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요거 노랑 분홍, 얘가 여기 있죠. 그럼 얘도 궤도에 벗어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요거 궤도에 넣을 수 있는 자리까지 일단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지금 이 궤도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쪽에서 내려와서 이쪽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더블 점블링을 하게 되면, 자, 궤도상에 들어왔고요. 그냥 돌려, 쭉쭉쭉 돌려서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그냥 들어가게 되면 기껏 맞췄던 흰색 분홍이 깨지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엑셀 공식을 이용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얘가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 센터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부터 하시면 돼요. 오른쪽, 왼쪽, 항상 180도씩입니다. 지금은 오른쪽, 왼쪽. 그래야지만 금색 코너가 다그 자리에 있어요. 자, 그럼 두개 놨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요 노랑 연 분홍. 제발 좀 궤도상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궤도상에 있네요. 마침. 궤도 따라 그냥 180도씩 쭉 돌려서 가시면 돼요. 이 경우는 그러니까 180도 상에 있으면, 궤도 상에만 있으면 넣기가 매우 쉽죠. 그 다음에 여기 흰색의 연보라, 여기 있네요. 궤도 상에 딱 벗어났죠.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 줘야 돼요. 여기 이제 이쪽은 다행인 게 이쪽은 안 깨집니다. 그래서 요 자리로 넣어 줘야 되니까 얘랑 바꿔 줄 거예요. 같은 궤도 상에 있는 더블 점블링을 통해서 얘랑 바꿔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기껏 맞춰놓은 거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원위치로 가시게 되고,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얘 흐트러지면 안 되고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번엔 이두 센터에서 왼쪽부터 해줍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여기 1층이 완성이 된 거예요. 1층. 여기가 1층이고, 자, 두 번째, 여기 이제 요 2층에서 아랫부분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2층의 아랫부분이 약간 지금 여기를 맞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요걸 맞춘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 부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 자, 그러면 얘가 코너고 얘가 엣지라고 생각하시면 얘가 코너 조각이고 요거가 얘가 코너 조각이고 그다음에 요걸 꽃잎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먼저 맞춘 다음에 이 3사이클 공식을 넣는 게 제일 쉬워서 그냥 그걸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얘부터 얘랑 얘를 먼저 맞출 거예요. 얘랑 웨지 자리부터 쭉 맞춰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노랑 파랑 아니 이게 분홍 파랑 여기네요 또. 요 궤도에 있어야 되는데 주의하실 게 지금 여기서 바꾸시면 안 되는 게자 얘를 바꾸 여기서 바꾸겠다고 여기서 이렇게 바꾸시면은 얘가 맞아 중에 흐트러져요. 180도 반대쪽으로 건너가거든요. 그래서 요 경우 같은 경우는 안 흐트러지면서 얘를 바꿔야 되잖아요. 이건데 지금 요건데 지금 아무리 한다고 이거를 이렇게 뭐 180도 여기서 바꾸고 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꾸시면은 기껏 맞춰놓은 게 깨지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지금 요 궤도잖아요. 얘랑 지금 흰색 초록 요쪽 자리로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180도 돌려서 요 아래쪽 여기 쓸데없는 데서 여기서 이 흰색 초록 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얘 건너편 이 궤도로 들어가면 되니까 얘랑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아까 맞춰놨던 1층이 깨지지 않고요. 얘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죠. 그럼 노랑 파랑 제발 궤도상에 있어라. 노랑 파랑 궤도상에 없네요. 노랑 파랑 어딨죠? 근데 노랑 파랑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그러면 자이 궤도상으로 얘를 이제 위로 좀 끌고 나와서 예 궤도 야 여기로 들어가야 돼. 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긴 당연히 깨져도 되는 데네요. 지금 보시면 요거가 1층 조각이니까 얘는 어차피 내려갈 거고. 아, 흰색 분홍이 깨지겠네요, 그럼 또. 아하, 그러면 얘를 180도 돌려서 요쪽에서. 네, 요쪽은 깨져도 되는 데죠. 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더블 점블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궤도에 들어왔죠. 그럼 여기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왼쪽부터.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이거를 과연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실까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만큼 이게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많이 헤매실 거예요. 노랑 연두 또 궤도상이 없네요. 참 이렇게까지 궤도상에 벗어날 일도 없는데 얘가 지금 노랑 연두 얘도 지금 일로 들어가야 돼요. 어차피 나중에 또 궤도상이 또 바뀌어야 되네요. 자 일로 들어가서 일로 가서 일로 노랑 연두가 여기 있죠. 하필이면 또 일단 얘좀 빼줄게요. 얘를 이쪽으로 좀 빼주겠습니다. 얘를 빼줄 때는 항상 그냥 빼주시면 안 되고 여기에 90도 회전 있으면 여기도 90도 회전 반드시 해줘서 더블 점블링을 해주셔야지만 이게 금색 코너들이 깨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노랑 연두. 와, 이쪽으로 와야 되네. 그럼 여기서 바꿔주면 되겠네요. 노랑 연두. 얘가 지금 일로 와야 돼요.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점블링을 두번 해주시는 거. 얘를 먼저 일로 이 궤도로 넣어준 다음에 여기서 이 궤도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얘를 이쪽 궤도로 넘어올게요. 그래서 이쪽 궤도로 넘어왔어요. 그럼 얘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 궤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고 얘 한번 또 나중에 또 바꿔야 되겠네요. 그럼 어쩔 수 없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이쪽 궤도로 들어오는 거죠. 요렇게 그럼 궤도로 들어 네 왔어요. 그래서 얘를 쭉쭉쭉 원래대로 돌려주시게 되면 요렇게 들어왔죠. 그러면서 아까 연한 여기 연두의 보라가 요기 있죠. 얘가 요 자리 요 궤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 궤도로 들어가야 되니까 아, 이건 또안 깨고 들어가기 어렵겠네요. 참 어렵게 됐습니다, 진짜. 얘가 지금 이쪽 궤도. 네. 얘랑 바꿔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럼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네요. 지금 얘를 건드리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자, 얘랑 이쪽에서 일단은 궤도상에서 일단 올려놓고요. 여기서 이렇게 일단은 궤도상에 올려놓고, 자, 궤도상에 얘가 지금 여기 있던 게 노랑 파랑이 빠져나왔잖아요. 얘는 어쩔 수 없이 오른쪽으로 넣어주겠습니다. 다시. 오른쪽, 왼쪽.
귀찮지만 이렇게 해두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아까 원래 요 궤도로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얘가 일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하나 둘셋네 개. 아우 네 개나 맞췄네요. 이제 네개 남았어요. 얘는 궤도상에 있네요. 땡큐고 흰색 파랑이 지금 요 궤도네요. 아 여기서 이쪽이면 또한또 기존에 맞췄던 건 깨져야 되겠지만 이게 최대한 안 깨지면서. 그럼 얘를 이 자리에 정확히 넣으려면 어떻게 하는, 또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이 미리 내려요. 180도 돌리고, 얘도 180도 돌립니다. 이렇게 180 돌린 상태에서, 지금 얘를 바꿀 거잖아. 여기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리게 되고, 원위치. 하고, 다시 180도 올리게 되면은, 얘가 딱 정확히 들어가는데요. 기존에 맞춰놨던 게 깨졌겠죠? 뭐가 깨진 거죠? 잠시만요. 여기. 네, 여기가 지금 여기가. 얘가 여기 지금 도망가 있잖아요. 얘를 갖다 다시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 얘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번에 왼쪽부터 이렇게 한칸 건너뛸 때는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자, 이제 깨진 거 헤르트로 해주고 다시 쭉쭉쭉 맞춰왔습니다. 그럼 이제 6개 맞은 거죠. 그럼 2개 남은 거예요. 요 2개만 맞추면은, 이제 2층의 절반 아래쪽까지 완성입니다. 자, 그럼 흰색 초록이 하필 또 여기 있어요. 아, 정말 제일 힘든 자리에 있습니다. 얘부터 넣어볼까요? 분홍 초록. 마침 얘는 궤도상에 있네요. 얘는 궤도상에 있고요. 그럼 얘만 넣으면 된다는 소리인데요. 그럼 얘가 일로. 일로. 그럼 얘가 두번 건너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얘를 먼저 일로 넣을게요. 이 궤도상으로. 요렇게 해서 이쪽 궤도상으로 먼저 넣고요. 그다음에 쭉 넘어와서 자 이번엔 다시 흰색 초록 여기가 여기 따라오면 여기죠. 그러니까 요거 얘랑 이 궤도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얘는 아직 맞출 게 아니라서 깨려도 됩니다만 얘랑 직접 바꾸고 싶으면 얘를 내려서 둘다 내리고 그다음 여기서 이렇게 얘두개그 바꾸고 싶은 걸 요쪽 면에서 이렇게 바꾸시면 최대한 깨지는 게좀 덜하게 바꾸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자 궤도상에 들어왔으니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절반 아래 부분에 엣지들이 일단 제 위치에 들어간 게 보이시죠? 네, 들어간 게 보이시고 이제 이번에 얘만 얘네 남으니까 요거 코너 조각 얘네들은 이제 가운데 삼색 코너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썼던 공식을 최대한 활용을 할게요. 자, 공식은 매우 쉽습니다. 매우 쉬우니까 뭐부터 넣어볼까? 예, 자 얘를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갖고 오는데요. 자, 주의하실 게 뭐냐면, 자, 공식은 이렇게 돼요. 일단 얘가 오른손 공식, 왼손 공식이 있는데요. 오른손 공식 같은 경우는 여기가 U면, R면, L면이라고 있을 때 U면의 왼쪽에서 왼쪽 아래로 떨어져요. 오른손 공식은. 그래서 여기로 건너편으로 대각선 올라옵니다. 왼손 공식 같은 경우는요, 오른쪽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오른손 공식 먼저 활용을 할 건데, 자, 공식을 쓸 때, 지금 요 조각이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중요하게 방향을 맞춰 들어가야 돼요. 방향을. 얘가 방향을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파란색 센터니까 파란색 일로 와야 돼요. 즉 뭐냐면 얘가 지금 현재 반시계로 돌아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할수 있느냐? 아까 우리 했었죠. 이 아래쪽에 지금 센터 4개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3층 위쪽 부분 센터라서 여기가 아무것도 안 맞아 있는 거거든요. 여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반시계니까 반시계를 한 바퀴 돌리면 얘가 반시계로 맞습니다. 자, 반시계 돌리고 여행을 한 바퀴 갔다 오면은 이게 파란색이 맞죠. 그다음 여기서 이제 오른손 공식 쓰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 건너편에 상관없죠, 어차피. 자, 그럼 해볼게요. 공식은 매우 쉬워요. U R U L U R U L 이렇게 돼요. U2 R2 그다음에 U2 L2 그다음에 U2 R2 U2 L2. 그럼 여기 있던 게쏙 들어왔죠. 그럼 여기 있던 게 일로 갔고 여기 있던 게 일로 나온 겁니다. 두 번째 얘 넣어볼까요? 여기 마침 조각이 있네요. 들어가면 되는데 방향이 안 맞죠. 그럼 여기나 초록색이 반시계로 돌아야 되니까 자 얘가 요 센터 4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한 바퀴 여행 갔다 오면 돼요. 자 갔다 옵시다. 반시계 방향으로 쭉쭉쭉쭉 갔다 오시게 되면 색깔이 맞았죠. 또 그럼 또 오른손 공식 여기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일로 옵니다. U2 R2 U2, L2, U2, R2, U2, L2.
사실 요 3세 코너는요, 지금 안 맞춰도 상관없어요. 저는 사실은 저 혼자 할 때는 이거 맨 마지막에 맞춰요. 간혹 가다 이게 중간에 깨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 여기 있네요. 자, 색깔이 또한 번, 이번에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네요. 파란색이 위니까 요 센터 위에 레길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오면 돼요.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한 바퀴 시계 방향으로 돌아오면은 얘가 딱 맞습니다. 또 오른손 공식 U2 L2 U2 L2 U2 R2, U2, L2 하시게 되면 쏙 들어왔죠. 자, 마지막 하나. 마침 있네요. 근데 시계 방향 돌아야 되니까. 자, 요 센터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오겠습니다. 동네 한 바퀴 시계 방향 돌고 돌고 돌고. 왔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공식을 쓸때 지금 세 개를 맞았잖아요. 그럼 얘가 들어가고 여기가 깨져요. 맞는 게. 그럼 이때는 셋업 넣고 쓸데없는 걸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고 가서 오겠죠. 해볼게요. U2. L2, U2, L2, 그다음에 U2, L2, U2, L2, 그다음에 셋업 모브 아까 이런 거 풀어주시게 되면 자 이제 완전히 절반 아래는 끝난 겁니다. 네, 나머지 절반인데요. 나머지 절반도 똑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쭉 맞춰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단 궤도상에 벗어나 있으면 궤도에 맞춰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네. 쉽진 않아요. 이게 그래서 위쪽 맞출 땐더 어렵습니다. 이제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랫부분에 맞춰놨던 게 깨지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얘는 맨 마지막에 맞춰주는 게 좋긴 한데,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번 했습니다. 오! 다행인 게 얘는 궤도상에 있네요. 땡큐죠? 자, 그러면 다음 얘는 이게 얘이자 이 자리잖아요. 그럼 궤도에 벗어난 거예요. 얘가 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쪽에서 얘랑 얘랑 바꿔주면 되죠? 직접 바꿔야 되겠네요. 직접 안 얘도 상관없는 거니까 얘랑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쏙 들어오게 되면, 자, 얘가 일로 들어가면 되니까 왼쪽부터, 오른쪽. 자, 그럼 두개 맞았어요. 자, 그럼 또얘 볼까요? 여기 있네요. 그러면 얘가 일로. 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래쪽에서 바꾸면 여기 다 깨지잖아요. 그럼 돌려서 이쪽에서 바꿔요. 최대한 피해 안 가게. 지금 얘가 이 빨간색 자리로, 요 궤도 얘랑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랑 바꿔주겠습니다. 이게 궤도에만 있으면 그 다음에 맞추기가 쉽기 때문에 궤도상에만 있으면 돼요. 지금 얘가 어디죠? 제가 맞추다가 헷갈렸네요. 맞았고. 아, 이쪽이군요. 제가 잘못 들어갔네요. 깜짝 놀랐네요. 잠깐, 여기에 또 맞았어요. 아까 제가 여기 맞았던 게 잘못 돌려서 틀어졌죠? 네, 그 다음 여기 있고도 얘가 일로, 아까 제가 맞추기 실수해서 잘못 돌려가지고. 자. 하나, 둘, 셋. 자, 그럼 여기 회색의 연두. 회색의 연두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그러면 둔둔 굉장히 안 좋은 자리 있습니다, 현재. 잠깐 치워주시고. 그럼 얘랑 바꿔야 돼요. 얘가 바꿔 일로 들어가니까 자, 뒤집어서 이쪽에서 얘랑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얘는 지금 맞는 거잖아요. 그럼 얘랑 직접 바꾸기 위해서 얘도 돌려주고, 그 다음에 얘도 돌려주고, 여기서 바꿔줄게요. 그다음에 원위치 하게 되면 이제 하나가 깨졌을 거예요. 기존에 맞았던 것들 중에서 그래서 다시 좀 맞춰줘야 됩니다. 예. 여기가 얘가 일단 일로 들어가야 되네요. 돌리고 왼쪽부터 돌려주시면 들어가고요. 자, 맞았고 아까 얘가 어디 갔죠? 여기까지 도망갔네요. 멀리도 갔네요. 자, 돌려주고. 그다음에 얘가 여기 갔네요. 아, 여기 갔는데 지금 궤도는 맞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쓸데없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얘를 빌려오게 되면 안 되고 얘는 좀 이따 다시 맞춰야 되겠네요. 여기서 맞추고. 아, 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항상 움직이려면 기본적으로 세 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 조각이. 지금 안 맞는 세 개가 필요한데, 그럼 시간차를 이용해야 되겠네요. 지금 보시면 얘를 저는 여기다 넣고 싶어요. 그럼 얘도 안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맞고, 지금 두 개만 안 맞잖아요. 이럴 때는 일부러 하나 틀어줍니다. 틀어주게 돼서, 이렇게 한번 틀어주게 되면, 자, 얘가 일로 가고, 얘가 건너가서 오고, 얘가 일로 오게 되면 되죠. 그럼 여기서 오른쪽부터, 아이고. 오른쪽부터 180도씩 굴려주게 되면 쇽 들어가게 되네요. 이렇게 집어넣었죠? 하나, 둘, 셋, 네 개. 이제 네개 완성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몇개 없어요. 하나, 둘, 지금 셋, 넷, 다섯. 요 다섯 개만 바꾸면 되는 거네요. 다섯 개. 아, 요, 여기까지 여섯 개 남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궤도만 이제 지금부터는 아래가 좀 흐트러지더라도 궤도를 맞추는데 이제 계산을 하면서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럼 얘는 일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 얘는 또 일로 가야 돼요. 지금 자기 궤도에 있는 게 없네요, 다들. 얘는 또 일로 가야 되고요. 얘는 일로 와야 되고요. 지금 자기 궤도에 있는 게단 하나도 없습니다. 얘는 또 일로 와야 되고. 아주 골치 아프게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어쩔 수 없이 또 바꿔 나가야죠, 뭐. 연도 돼. 얘부터 맞춰 볼까요? 얘는 일로 와야 돼요. 그죠? 이 궤도가 되니까 얘랑 지금 바꿔줘야 돼요. 그럼 마침 얘랑 바꾸면 얘는 원래 자리로 들어가고 얘는 또 자기 궤도로 들어가는 거니까 잘 됐네요. 요두 개는 그럼 교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랑 두 개를 직접 바꿀게요. 그러면 180도 내리고, 180도 내리고, 그 다음에 요쪽 면에서, 요 면에서 체인지. 체인지. 그 다음에 원위치 한 다음에 다시 180도 올리고, 180도 올리고. 자, 그러면 두 개가 직접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또 깨졌지만 깨진 건뭐 교정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가 어디로 도망갔나요? 여기까지 도망갔네요. 지금 얘는 흐트러뜨리면 안 되니까 그럼 얘를 180도 돌린 상황에서 얘가 들어가고 얘가 일로 가서 얘가 일로 오면 되겠죠. 그럼 돌리고 왼쪽부터 180도씩 돌려주게 되면 자, 여기 다시 교정됐고요. 얘는 또 어디 갔나요? 얘는 또 여기로 요로 도망갔네요. 그 얘를 다시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두 개, 흐트러진 게두 개밖에 없죠. 그럼 얘를 맞는 걸 일부러 흐트러준 다음에 얘가 들어가고 얘가 넘어가면 되죠. 그럼 오른쪽에서 180도씩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 기술이가 최대한 이용을 하시면 맞아 기존에 흐트러진 건 다시 맞추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유, 여기가 또 흐트러져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궤도가 벗어난 게 얘. 하나, 둘. 얘는 궤도가 맞죠? 얘는 일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궤도가 맞는 거니까. 얘부터 좀 교정을 좀 해줄게요. 지금 하나, 둘, 세개 중에 지금 얘가 맞는 것. 얘가 지금 요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맞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오른쪽에서 그냥 해주시면 들어가겠네요. 얘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 자, 네 개. 얘는 같은 궤도상에 있으니까 요 교정은 그냥 나중에 한 번에 할게요. 이제 그러면 보자. 빨강 파랑 일로 와야 돼요. 그럼 빨강 파랑. 아, 골치 아프게 됐네요. 그럼 빨간 파랑을 다시 그냥 일로 원래대로 이쪽에서 보낸 다음에 여기서 두 개를 맞바꾸는 게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빨간 파랑이랑 바꾸게 되면 얘가 일로 가게 되면 궤도상에 맞거든요. 그럼 일단 빨간 파랑을 다시 일로 보낼게요. 그러면 왼쪽부터 어렵죠? 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이두 개를 바꿀게요. 그럼 여기 요 아래쪽에서 바꾸면 여기는 지금 아래쪽 절반은 최대한 흐트러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쪽 절반을 이용하는 거예요. 요쪽은 좀 다시 흐트러지더라도. 그럼 얘랑 직접 바꿀게요. 내리고 180도 내리고 그다음에 요쪽 면에서 여기서 두개 체인지. 그다음에 원위치 한 다음에 180도 올리고 180도 올리고. 자, 그럼 이제 궤도에 들어왔죠. 얘도 궤도에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궤도에 안 맞는 게 이제 몇개 없어요. 얘는 원래 궤도 맞고 얘도 궤도 맞고요. 정신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힘들어. 다시 흐트러질지도 모르지만, 이게 궤도를 자꾸 자기 자리를 정산을 안 해주면은, 이게 뭐가 흐트러지고 뭐가 안 흐트러진 걸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EQ가 그래서 이게 참 귀찮습니다, 참.
요게 두 개가 맞바뀌어야 되는데 두 개가 맞바뀔 수 없으니까 그럼 얘를 흐트러뜨려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 다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하나, 둘, 세 개. 둘, 셋. 세개 남았네요. 하나, 둘. 세 개고. 그러면, 잠시만요. 그럼 일단은 얘는 궤도에 맞으니까 얘를 일단 넣을게요. 그럼 넣으려면 지금 얘랑 얘랑 안 맞고 얘 맞는 거니까 맞는 거 하나 일부러 흐트러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일로 넣어주면 돼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두 개만 남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얘랑 직접 바꾸면 돼요. 자, 그럼 이 상황이 이제 아주 클리어하게 됐죠. 자, 근데 바꾸려고 봤더니 한 번에 안 바뀌네요. 아주 지저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맞췄던 건 위쪽은 계속 흐트러지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V자의 궤도에 있어야 두 개가 서로 맞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얘가 건너편 쪽에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한 번에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두 번은 그러니까 총세 번을 해야 돼요. 먼저 둘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다시 둘을 바꾼 다음에 그래서 다시 또 둘을 또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요두 개가 바뀌고 흰색, 요거 회색, 빨간 가운데 이제 제자리 있습니다. 자, 그럼 잘 기억을 할게요. 주황초록을 회색, 빨강이랑 먼저 바꿀 거고요. 그럼 주황초록과 회색, 보라를 바꿀 거고요. 그럼 얘는 이제 제자리에 들어왔죠. 그럼 마지막에 회색, 보라랑 회색, 빨강을 바꿔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먼저 요두 개를 바꿔줘 볼게요. 자, 이렇게 180도 내리고, 180도 내리고, 그 다음 여기, 아래쪽 면에서 체인지. 원위치 해주고, 자, 180도, 180도 올라오고요. 자, 지금 두개 바꿨죠? 그 다음 얘랑 이렇게 돌려서 얘랑 얘를 또 직접 바꿔줄 거예요. 내리고, 180도 내리고. 네, 그 다음에, 아이고. 엥, 잠시만요. 제가 뭔가 잘못 돌렸나 봐요. 그쵸, 얘죠. 제가 순간 얘로 착각해가지고 뭐 잘못 돌렸나 했네요. 자, 여기에서 얘랑 바꿔줄 거니까 이쪽 면에서 체인지. 그래서 원위치 준 다음에 다시 180도 올려주게 되면은 자, 얘는 온 거예요. 이제 얘는 제자리로 왔고 얘랑 얘만 바꿔주면 끝나는 거죠. 복잡하죠? 아유, 어렵네요. 하필이면 제일 어려운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둘다 180도 내리고, 요 주황 센터에서 체인지. 일단 기본적으로 교정은 끝났어요. 다 끝났고, 이제는 다제 위치로 보내주면 돼요. 제 위치로 보내주면 다시 막 섞여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제 위치로 보내주면 끝나게 됩니다. 다행인 게, 아래쪽 가 절반은 흐트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 이제 자기 자리로만 넣어주면 돼요. 자, 얘부터 넣어줘볼까요? 지금 보시면 얘랑 얘 중에서 가운데 게 맞죠? 그럼 맞는 거 흐트러 놓으시고 그다음 얘를 일로 넣어주면 되죠. 다시 넣어주고 그다음 원위치 하게 되면 요세개다 맞았어요. 자 그다음 얘 맞춰볼까요? 얘랑 얘죠. 지금 같은 경우는 또 가운데 하나 맞고 두개 흐트러졌죠? 자 그럼 얘 흐트러 놓고요. 얘가 다시 들어가면 되죠? 그럼 오른쪽부터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궤도 맞으면은 교정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보이시죠? 마지막 하나 남은 것 같은데요. 지금 얘랑 두 개. 그러면 얘랑 얘에서 얘를 흐트리면 되겠죠? 흐트리고요. 그럼 얘가 다시 들어가면 되니까 다시 오른쪽에서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깔끔, 아유, 하나가 또 남았네요. 네, 얘랑. 그러면, 이 흰색은, 요 아래쪽은, 흰색이 들어간 쪽은 다 맞은 거니까 얘를 흐트릴게요. 그럼 얘가 한 바퀴 돌리고요. 그럼 얘가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왼쪽부터. 요렇게. 해주시게 되면 자 모든 엣지 페어링들이 아이고 끝나지 않았네요. 잠시만요. 지금 하더니 잠시만요. 지금 마지막에 계산을 아 여기네요. 예, 얘만 요거 하나 둘셋요세 개만 하면 끝나네요. 네, 지금 회색 파랑 여기로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오른쪽부터 하면 이렇게 오른쪽부터 하면 끝나게 되겠네요. 얍. 제가 순간 잘못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제 모두 다 위치에 다 들어갔죠? 자 이제 마지막 얘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자 걔만 맞춰줄 때는 이제
아까 제가 알려드린 공식 있잖아요. 그 삼사이클 도는 거. 그걸로 다 끝내실 수 있고, 간혹 가다가 두 개만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두개 맞바꾸는 공식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자, 얘를 넣어볼게요. 얘가 1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번에 왼손 공식이 좀 필요하겠어요. 자, 얘가 일단 1로 들어와야 되는데, 자, 지금은, 자, 잘 보시면, 자, 얘가 일로 들어올 때, 자, 이거를 막 여행을 갔다 오게 되면 이게 흐트러진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얘가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죠. 그죠? 보이시죠? 얘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아, 그냥 얘를 넣을게요. 이게 편하겠네요. 얘를 일단 넣겠습니다. 최대한 필요 없는 거. 지금 바로 들어가네요. 그럼 얘 들어가고, 흐트러지 하나 맞겠습니다. 그럼 왼쪽으로 내려가니까 오른손 공식, U2, R2, U2, L2, U2, R2, 그다음에 U2, L2. 자, 일단 하나 넣었고요. 그럼 세 개가 남았죠? 지금 현재 세 개가 남았는데 계산을 해보면 얘는 제자리인데 지금 방향이 안 맞아요.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자, 얘가 그럼 이렇게 들어가고 얘가 일단 들어가서 일로 가고 일로 가면은 되는데 문제는 지금 방향이 안 맞죠. 자, 요럴 때 자, 이걸 알려드릴게요. 지금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방향을 교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얘가 지금 현재 지금 이건 빨간색이 위로 와야 돼요. 여기 빨간 센터니까. 그러면 이걸 반시계로 돌려야 되잖아요. 반시계 돌린다고 얘를 한 바퀴 빙 돌아오면은 깨지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물론 다시 한 바퀴 돌려도 됩니다만. 그래서 빙 돌린 다음에 요 엣지 색이 바꾸고 다시 이렇게 거꾸로 돌아오게 되면 되기는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까 이제 이미 알려드렸으니까 얘를 지금 현재 얘가 반시계로 돌면은 반시계로 얘를 코너 조각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오른쪽에서 시작하는 슬랫재물을 두번 쓰면 된다고 그랬죠. 반시계는 오른쪽, 시계 방향은 왼쪽이에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에서 슬랫재물을 먼저 두 번으로 합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거꾸로 왼쪽에서 두번 해서 이걸 다시 원위치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일단은 세팅이 끝났죠? 그 다음 일단 얘를 바꿔요. 이렇게 오른손 공식으로 U2, R2, U2, L2, 그다음에 U2, L2, 그다음에 U2, L2. 자, 여기 제대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아까 오른손 공식 오른쪽부터 해서 반시계로 돌렸으니까 왼쪽에서 두번 해서 원위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흐트러지는 게 없이 조각만 제대로 이렇게 그 오리엔테이션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동으로 풀어주시게 되면 마침 이제 최종적으로 요두 개만 바뀌는 상황이 벌어졌네요. 자, 그러면 이제 조각이 두 개만 바꿨을 때는 또 공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 공식 또 새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커비콥터 방식이니까 제가 개발한 공식 말고요. 그냥 커비콥터 방식 공식 그냥 바로 알려드릴게요. 더블 점블링을 그냥 이용한 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요두 개를 바꿀 거잖아요. 그럼 요 면을 이용해서 더블 점블링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면을 이용해서 더블 점블링을 하면 돼요. 그러면 끝납니다. 뭐 순서 상관없어요. 얘부터 해도 되고, 얘부터 해도 돼요. 이렇게 먼저 이쪽 면, 그 서로 마주보는 면을 이용해서 더블 점블링 먼저 한번 원위치. 그럼 이제 남은 요 면을 이용해서 돌려서 또 더블 점블링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더블 점블링 해서 원위치 하게 되고, 180도 돌리면 짠 하고 바뀌었죠. 그래서 혹시 마지막에 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얘네가 지금은 우연찮게 사실은 방향이 맞았는데 방향이 틀릴 때도 있어요. 하나만 틀린 경우는 절대 없고요. 반드시 두 개가 짝이 돼서 바뀌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제 얘가 뭐 틀린데 틀려서 제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틀려서 다른 자리에 서로 있을 때도 있어요. 만약에 서로 틀려서 제자리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교정을 해요. 얘를 먼저. 아까 알려드렸죠. 시계 방향은 오른쪽에서 두 번, 반시계는 왼쪽에서 두번 하는 거 알려드렸죠. 교정을 먼저 합니다. 교정을 하면, 그 다음에 얘는 교정 안 해도 돼요. 교정 안 해도 되고, 얘를 교정을 한 다음에 두 개를 바꿔요. 예를 들어,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교정했다. 그럼 바꿔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반시계로 하게 되면 원위치가 되겠죠. 그러면서 얘도 여기에서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바꿔요. 그러면은, 이렇게 원 상태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제가 알려드린 것들 응용하시게 되면은 자, 이 큐브를 맞추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커비콥터 방식으로 해서 이 크레이지 커밋이라는 큐브를 맞추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 올린 방식 해법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좀더 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풀 때는 이 방법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아까도 봤지만 이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이제 더블 점블링에서
궤도에 올리고 바꾸는 이 작업들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특히 처음 할 때는, 저도 처음 할 때는 엄청 헤맸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은 영상 보시면서 연습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대신에 그게 익숙해지시고 속달이 되시면은 굉장히 빨리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연습을 해보세요. 특히 이 큐브 없으신 분들 전 진짜 강추드리거든요. 너무너무 재밌는 큐브니까 한번 구매 한번 해보셔서 도전해보시길 바라겠고, 이 영상 말고 제가 이전에 올린 제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해법 영상도 한번 보시면은 그게 좀더 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지금 이 방법이 쉬운데 그 방법이 더 쉬우실 수도 있으니까 그것들로도 한번 해보시면 또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현재는 알리익스프레스 팔아요. 그래서 크레이지 커밋 크레이지하고 이제 아래다가 제가 자막으로 적어드릴게요. 크레이지 COMET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니까 한번 검색하셔서 구매하셔서 한번 풀어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 다른 큐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